광해군 일기 초기 기록에는 알 수 없는 형체가 붉은 빛을 띈다는 그것이 운석일 수도 있고 UFO로 추정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기록이 되겠습니다. 바로 그 비행 물체가 날 조선에 데리고 왔죠. 외계인이야? 별에서 온 그대 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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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스 코리아는? 볼까? 그 두 개 중에 어느 걸 본방으로 볼 거예요, 그렇다면? 미스 코리아. 저도요. 그 다음 회를 정말 빨리 보고 싶은 마음이 미스 코리아가 더 커요. 그래서 진짜? 미스 코리아를 이제 본방으로 보고 싶은. 미스 코리아는 이현이가 너무, 그러니까 이현이가 예상외로 연기 잘하는 네. 것 같은. 근데 욕은 아직도 계속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현이 씨가 출연한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걸 저는 한 편도 본 적이 없어요. 네. 그 늘 풀짤로만 봤는데 그게 다 풀짤. 발견이의 신 뭐 이런 거 있잖아. 우울할 때 보면 좋은 영상 막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봤는데. 진짜 못하더라고. 그 냔냔이뇨 그거 진짜 완전 빵 터졌고. 맞아. 난 진짜 못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거보다 훨씬 잘하고. 표정 이런 건 되게 좋은 것 같아. 대사가 항상 좀 어색하고. 맞아 맞아. 대사가 항상 약간 그 발음이 미국에서 온 사람처럼 막 좀 특이하게 발음을 하네. 그거 말고는 표정이나 뭐 그런 거는 정말 놀랬어. 표정 진짜 좋아졌어. 그 많이 화제가 됐더라고요. 그 달걀 한 입에는 먹는 씬. 맞아 맞아 있잖아요. 맞아. 그거 그냥 예쁘게 보이기를 그냥 포기하고 잘 찍었더라고요. 그리고 뭐 일단 이 캐릭터 너무 잘 어울려요. 외모가. 맞아. 캐릭터도 너무 예뻐. 무척 잘 맞는 것 같아요. 첫사랑 역과 과거 네. 역할 나와서 진짜 비주얼이 진짜. 진짜. 진짜 저런이 진짜 안 만하겠나 싶은 정말 그런 분들. 전지현 연기 뭐 잘하더라고요. 잘하는데 그건 연기는 그냥 잘하는 것 같아요. 그 하이라이트에서 너무 안 예뻤거든요. 네, 나이가 조금 들어 보이고 물론 나이는 전지현이 나이가 들어 보인다고? 아 그렇지 않죠. 나는 너무 예쁘던데? 그러니까 되게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고 네. 제가 발표할 때 네 약간 눈이 아니에요. 네 전지현 씨 나이 되면 뭐 저는 뭐 근데 어쨌든 그렇게 걱정을 했는데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예요. 걱정을 했는데 드라마를 보니까 괜찮았다. 나도. 괜찮았고 별그대 전지현 씨가 연기한 캐릭터는 좀 저는 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많이 뻔하다. 네. 근데 그 이번에 미스코리아의 오지영 되게 저는 독특한 것 같아요. 살아나서 2000년에도 무슨 생각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더 매력인 것 같아요. 맞아. 천송이는 속이 훤히 보이는데 다음 행동이나 이런 게 네. 예상이 딱딱. 전 제발 이 그러니까 권석장 PD와 최숙향 작가가 제발 이번 드라마에서는 스킨십 좀 팍팍했으면 좋겠어요. 잘 안 하는 거죠. 골든타임은 아예 멜로를 걷어냈고요. 그래서 그냥 정말 우정으로밖에 그려지지가 않고 스킨십도 너무 없고 이것도 약간 보아하니 없을 필이야. 제발 하려면 팍 진하게 여러 번 적극적시하게 팍팍 별에서는 그냥 팍팍 있을 것 같은데. 있을 것 같아. 일단 그 두 사람을 쓰면서 스킨십을 안 한다는 거는 또 죄다 죄. 아, 근데 갑자기 스킨십을 생각하니까 너무 이모조카 느낌이 확 나네. 그러니까요 뭐 전지현도 여전히 예쁘고 그런데 어울리는 건 사실 좀 모르겠어요. 맞아요. 케미가 너무 없어. 그냥 둘이 따로 두면은 다 진짜 잘생기고 예쁜데 같이 있는 장면이 재밌긴 한데 뭔가 그래도 설레는 맛은 조금... 김수현이 이렇게 케미가 좋은 배우는 아닌 것 같아요. 여배우들이랑 맞아. 이성균만큼의 여유는 조금 없는 것 같아요. 아직 어리니까 뭐 그런지. 근데 그렇게 따지면 미스코리아도 두 사람 나이 차가 꽤 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이 차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느껴지지 않는다니까요 나는? 나이 차이가? 아니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요. 이성균이랑 어떻게 이현이랑 두성 오빠 같잖아. 왜 아니야? 두성 오빠는 성균이 나이가 많아. 솔직히 삼촌 오빠라도 믿을만 아니 이게 어떻게 이성균이 삼촌이라고 부르면 딱일 그런 느낌. 말도 안 돼.
이상균 앞머리 이마를 보세요. 이상균의 이마. 아 근데 그럼에도 설레기 때문에 그래 맞아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이연이가 슈퍼 문 닫고 나오면서 아, 이성균이랑 마주치잖아요. 맞아 맞아 맞아. 왜 이래 여기 이상균 진짜 좋고 설레다. 오셔봐 이런. 담배 사러 여기까지 왔어 막 이런 식으로 약간 계속 속을 떠보는 듯한 맞아, 막 맞아. 그런 대사 이런 게 저는 진짜 재밌더라고요. 쫄깃쫄깃하다. 저는 진짜 그 과거 씬에서 너무 달달하니 좋더라고요. 되게 이선규 되게 찌질한 역할 제대로 해주고 오지영은 좀 반란까지고 고등학생 역할 되게 잘 해주고. 음악도 미스코리아가 전 더 좋았어요. 그러니까 막 그냥 음악 치고 들어오는 타이밍이나 음악의 느낌이나 근데 이 미스코리아 그 배경음악 쓰는 게 네. 권석정 PD 그 골든타임이랑 진짜 많이 비슷해요. 근데 그때도 되게 감각적이다라고 해서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네. 그래서 감각적이 되게 좋긴 좋은데 약간 익숙하다 아, 보니까 그렇게 신선하거나 좋진 아, 않고 근데 별그대는 아, 너무 웃긴 게 김수현이랑 전지현이 붙는 씬으로 갑자기 뜬금없이 이바바의 캐스팅이라고 프로포즈 한다. 아 너무 직접적으로 그런데 음영 웃겨가지고 진짜 좀 감각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좀 네 음악 감동은 확실히 위스코리아 쪽이 더 세련된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스토리도 좀 뻔하고 네. 연출도 뻔하고 맞아. 아무튼 둘 다 볼까? 네. 네, 저도. 하지만 빵빵빵 본방 볼까는 미스코리아. 저도 본방 미스코리아. 더군다나 시청률이 안 나서 좀 도와주고 싶어요. 제가 봐봤자 아무 영향은 없겠지만. 근데 그 미스코리아는 좀 얘기를 직접적으로 판 안 하고 간접적으로 네. 장면으로 보여주고 이래가지고 대사도 약간 헷갈리는 대사 많이 하고 이것처럼 막 직접적으로 안 하고 유아바지 자 프로포즈 운명이라는 등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뭐 네. 그런 측면에서 좀 더 보기 쉬운 드라마는 별그대 근데 어린애들에게 청소년층에게는 별그대가 더 먹힐 것 같아요 네 확실히 훨씬 확실히 이성균을 좋아할 청소년은 그다지 없을 것 같아서 김수현 때문에 이제 뭐 김수현이 또 난리가 날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이게 또 극이 진행되면서. 근데 진짜 이거 두 개 다 너무 재밌어서. 네. 맞아.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뭐 시청자 입장에서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볼 게 많다는 게. 그럼 진짜. 진짜 예쁜 남자도 볼게. 봐서 바빠요. 진짜. 예쁜 남자. 보통 좋아.